현대차의 대표적인 유럽 전략형 해치백 i30 후속 모델의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다. 최근 현대차 유럽법인은 2012년형 i30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오는 9월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출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독일 미세즈하임의 현대차 R&D 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한 2012년형 i30는 2007년 출시 이래 첫 풀체인지, 완전 변경, 모델이다. 새롭게 공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헥사곤의 그릴을 적용하는 등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폴프처, 유연한 역동성을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. 현대차 유럽법인은 올 하반기 i30을 비롯해 중형급 외관인 i40을 시장에 선보이며 유럽 내 판매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. 유럽법인 측은 새로운 유럽 전략형 차종인 i30은 유럽 내 판매량을 확대할 주요 신차라며 i30을 필두로 현대차는 2013년까지 유럽 판매를 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.